자, 이것도 제목글이죠. 근데 보면 얘들아,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긴장감을 유도할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건 일단은 유형이 주제 찾는 거면 쉽다 어렵다? 쉽다. 일단 유형이 주제를 찾는 거면 쉬운 거야. 알겠지? 내용이 어려워도 우린 뭐만 찾으면 되니까 진짜? 주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내용을 다 이해해야 돼? 아니라고. 물론 하지만 지금은 내신 대비 때문에 내용을 다 보는 거지만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거예요. 유형으로 접근했을 때 답을 찾는 건 쉬웠는데 전반부에 좀 개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게요. Your body is not a vehicle you inhabit. 뭐래? 너의 몸뚱아리는요, is not a vehicle. 뭐가 아니래? 수단이 아니라, 좋네요. 수단. 좀더 어려운 말로 바꿨을 때, 막 매개체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수단이 아니래? 나가나 서식. 너, 나가? 너가 서식하는 수단이 아니래요. 네 몸은요, 네가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뭐래? creation. 창조물인데 뭐의 창조물이래? 너의 non physical. 신체가 아닌 being. 제가 비동사에 대해서 막 알려줬었을 때 비동사가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존재, 상태, 뭐 이래서 존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저렇게 being이라는 human beings 같은 말을 했을 때 인간이란 존재를 뭔가 이제 찝어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너의 신체적 육체가 아닌 상태의 creation, 뭐래? 창조물이라는 거겠지. 육체가 아닌 상태의 창조물이고요. 단지 그냥 네가 거주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뭐 해준대요? 반응해 준대요. You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뭐를? 성격적인 특성을 반영해 준대요. 진짜 어렵지만 쉬운 말로 바꾸면 육체가 아닌 상태의 창조물이라는 건 뭐야? 육체가 아닌 상태가 뭐야? 정신적인 상태의 창조물이라는 거겠지. 그거를 이 겉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너의 성격 특성을 반영해 준다라고요. 네 육체는요. 됐습니까? Your body, 네 몸은요. 봅시다. Facial wrinkles, 뭐는요? 얼굴에 주름은 expression lines, 이건데. 표현선이니까 이거 조금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내적으로 감정선을 얘기하는 것 같죠? 감정선은요, 얼굴 주름은 maybe 아마 external manifestation이래요. 외부적인 뭐다? 표시, 표현이래요. 뭐에? 사람의 자동적인 리액션의 외부적인 표현이래요. 됐어? 뭐 슬픈 얘기지만 웃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많겠죠? 인상을 존나 쓰는 새끼들은 여기 주름이 많겠지. 항상 작아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새끼들 팔자주름이 금방 나올 거고. 오케이?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얼굴 외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젖같이 웃지 마. habitually, 습관적으로 doing. 하는 거죠. same things. 같은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making. 만드는 거겠죠. same choice, 뭘요? 같은 선택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아,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그래서 inflexible body 뭐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나타나는 여기까지 해서 얘기는 뭐니 결국에? 몸은 뭘 보여주는 거다? 마음을 반영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이 부정적인 새끼냐, 긍정적인 새끼냐에 따라서 얼굴 주름이 달라질 수 있듯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inflexible body 유연하지 않은 몸뚱아리는요 can be 될수 있대요. 뭐가? 신체적인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나타내기 될수 있다는 거 있죠. 뭐에? becoming set in one's way 되는 것 되는 표현이 될수 있대. set in one's way 하면은 이거 여러분 수거집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니? 아 여기 아직까지 여기가 단어 안 되었구나. 굳어진이란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방식대로 굳어진 건데 세팅을 한 거지 말 그대로. 세트가 되면 이제 딱 뭔가 이제 설정값인 거잖아. 정해진 값. 그 사람의 방식대로 정해진 자, 수업 시간을 죄송합니다. 자, 독서 시간을 다 들어주세요. 자, 다른 학생들 다 일어나세요. 독서실. 뭐 하십니까? 다른 학생 옆에 다 깨워.
자, 이번 주까지 성적표 다 갖고 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부모님들 궁금해하시니까 상담 안 들어갔다고 항의 전화 많이 옵니다. 성적표를 갖고 와야 상담을 하죠. 자, 창피하지 마시고 못 본 거 이미 지났으니까 갖고 오세요. 언젠가 다 옵니다. 이번 주까지 꼭 성적표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몇 초 지나갔니? 한 10초? 20초? 지금 몇 분 몇 초야? 지금 5분 20초. 그래서 5분 때에 따라 포인트를 5분 때에 10초 넘겨서 뭐라고 하면요? 창피하다 진짜, 그치? 그 사람의 방식에 굳어진 그런 신체적인 나타내릴 수도 있대요. 유연하지 않은 몸은요? 됐어? 내 방식이 굳어져서 나온 건데 유연하지 않은 몸이라는 건 그럼 이 새끼는 어떤 새끼라는 거야? 마음적으로? 잘 안 되는 마음적으로 어떤 놈이 몸이 굳어져 있어?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막 약간 좀 게으른 새끼. 유연하지 않을 거 아니야.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된대요. 덜 정신적으로 유연하게 된대요. 뭐 할수록? 그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적으로도 되게 유연하지가 않대. 유연해지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치? 네. Hence 그러므로 stiffness, 뻣뻣함 and loose 손실이죠. 뭐의 손실? 육체적인 융통성의 손실이 경험한대요. 뭐에 의해서요? So many older adults. 많은 나이든 어른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경험이 되어집니다. 라는 말이겠죠? 오케이? 네. 나이가 먹을수록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뻣뻣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 생각대로라면 그런 게 왜 그런 거냐면 정신이 뻣뻣해지니까. 몸도 뻣뻣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it can happen. 뭐 하실 때? 이건 일어날 수 있는데 the other way 무슨 방향으로도? 다른 방향으로도 as well 역시 일어날 수 있대요. 즉 무슨 말인가? 정신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몸도 유연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So if we become more mental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정신 더 정신적으로 유연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어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겠지? 1, 2, 3, 4, 5 해가지고 맞는 틀린 어휘 골라라 아니면은 양자택일 어휘 고르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융통성도요 can increase 뭐 할 수 있대? 증가할 수 있는 거겠지. 여기다가 decrease 넣으면 되겠니 안 되는 얘기? 안 되는 거죠. I'm living proof. 난 살아있는 증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나이를 처먹어도 나는 열심히 유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난 내 몸도 유연하지롱 이 말인 거다 지금. 이제 뭐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래? This is possible. 이것이 가능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겠죠. When I was younger, 내가 더 어렸을 때 I was quite rigid. 난 꽤 어땠대요. 형용사 이거 잘 파악하세요. 완고했다라는 말인 건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완고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고집 세고 이런 거. 고집도 셌대요. 어디에 대해서? 내 태도에 대해서 완고했고요. 그리고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융통하지도 않았겠죠. 유연하지도 않았겠죠. 역시요. Not surprising me. 놀랄 것도 없이 나는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스트레칭 익스사이즈. 뭐 하는 거를? 스트레칭. 운동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안 좋아했대요. Contrary to. 뭐에 대조하여? What is expected to occur? 예상되는 거죠. 뭐 할 거라고 예상되는 거? To occur. 일어날 거라고. As we age. 뭐 할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로 내 신체적인 융통성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 왔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나는 지금 즐기고 있죠. 스트레칭이 없었어야죠. 내가 유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즉 신체는 뭘 보여주는 존재다?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다. So the answer is number one 이 되겠죠. The body is the mirrors of the mind. 그치? 이거는 어휘가 거의 뭐 90% 이상 어휘로 낼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28강의 2번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죠?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